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12일자 기사네요. 네, 손석희가 백종원에게 묻다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MBC 특별기획 토크쇼 손석희의 질문들이 7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밤 8시 40분에 방송된다. 돌아온 손석희가 세상에 던지는 깊이 있는 질문들과 인터뷰다. 시대를 바꾸는 힘은 언제나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토크쇼 질문들로 11년 만에 고향 MBC에 복귀한 그가 던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질문들. 그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손석희가 백종원에게 묻다.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이다. 자영업의 논쟁적인 인물 백종원, 그에게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묻는다. 우리나라 내수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은 IMF 외환위기 이래 줄곧 위기였다. 장사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옛말이 된지 오래지만 사장님을 꿈꾸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600만 명에 이른다. 요식업계의 대부이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그에게 자영업 위기로는 본질을 묻는다. 질문들, 녹화에 참여한 백종원 대표에게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진행자 손석희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근 불거진 더본코리아 브랜드 연돈 볼카츠 일부 점주와의 갈등부터 더본코리아의 다브랜드 경영 논란까지 장사꾼인 백종원 대표가 지역 시장과 축제를 살리는 착한 사회적 행보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공적 인물이 된 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손석희가 던지는 질문에 백종원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백종원을 향한 세상의 비판과 찬사, 그 사이에 펼쳐진 두 사람의 치열한 토크쇼가 시작된다. 들을만 하겠네요. 손석희가 진행으로 맡으면 다 흥미있고 들어볼 만하죠. 말이 아주 군더더기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자영업자가 된다. 디지털 예언가 송길령의 시대 예보. 자영업자들이여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라. 디지털 예언가로 불리는 빅데이터 분석가 송길령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직업으로 자영업자를 꼽는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더큰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욕망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값싸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 수많은 플랫폼들도 자영업자를 위협하고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살 길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답을 찾아내는 것.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령 작가가 그 해답을 찾는 길을 모색한다. 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개인적으로 진행자 손석희나 백종원은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사에 코멘트를 하게 됐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8시 40분에 방송된다니 즐겨 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진행자가 참 거물이 들어왔으니까 또 여러 가지가 다 알토랑이겠죠. 백종원은 처음에는 충청도 말투로 어눌하게 보이지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안 보였는데 볼수록 진국이더라고요. 그는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상권이나 구매자의 심리나 시간대나 나라마다 특색이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층들을 매운 눈으로 그의 우직한 체험과는 다르게 간파하는 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 손석희가 백종원에게 묻는다.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